우리 이상목 변호사님 네.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. 네. 보통은 이제 남자가 필요한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. 예를 들면 이사를 해야 된다. 아 나의 뭐 차가 필요하다. 아 예. 이삿짐 비를 내 달라. 나 짐 비 안에 네. 몸을 써달라. 몸을 써달라. 몸을 써달라. 몸을 써달라. 몸을 써달라. 아, 네. 옮겨주고 네. 자신도 옮겨달라. 아~ 네. 네. 굳이 제가 안 해도 아.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런데 네.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네. 그 들어줬나요 가서? 아니, 뭐 들어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쁘면 들어주고 아니면 좀 더 친하면 친하면 가서 네. 그러면 도와주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? 진전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. 아, 숨기는 게 많네요.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이 변호사님한테 가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본인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.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아, 네. 아, 네. 너무 투명합니다. 비밀은. 그 만났던 여성들이 전부 네. 결혼하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 정리가 되고 다 시집 가셨습니다. 시집 가셨대요. 드디어 고백을. 네. 과거가 무지 많은 남성이에요.